저는 민주당의 최종원입니다.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임이사장 임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노출됐습니다. 정정태 씨의 경우 경력이 군 경력, 이런 사람이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온다는 것이 이 공단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예, 나름대로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고요. 뭔 능력이 탁월해요? 그러니까 군 사단장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. 여친 저 올람 정글이에요? 자, 지금 그 저 후임 이사장에 대한 그 인사가 논란이 많았습니다. 그렇다면 저는 대한체육회 박영성 회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. 이번 인사가 제대로 된 인사라고 보십니까? 죄송합니다. 관심도 없고 해서. 아니, 관심이 없다니 그 무슨 말씀을 대한체육회장이. 아니, 관심이 없다고 그러시면 회장 그만두셔야 돼요. 아니,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외하고 완전히 별개 법인이기 때문에. 아니, 왜 별개 제가 법인이에요? 같이 다 있지 않아요? 아니, 같이 같은 빌딩에 있다 보이지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죠. 아니, 체육진흥, 아니, 중요한 체육단체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? 네, 그렇게 맞습니다. 안 되갔는데, 네. 저는요, 네. 박용선 회장께서 IOC 의원이시죠? 예? 네? 네, 임기 끝났습니다, IOC는. 끝나셨어요? 벌써? 네. 그러면은 소외계층에 보내는 이 부분을 한결의 경향, 삭감됐고 반면 조선중앙통화는 증가했습니다. 그것을 정할 때 그냥 어느 특정 신문을 써온 게 아니라 광고지수, 부수 광고지수 열동률은 그걸 믿습니까? 버는 일이 뭡니까? 그 수많은 돈 쓰면서, 예? 중개업자입니까? 의원님 말씀 유념해가지고. 뭐 말씀 받아주고 말씀 유념한다고 그래요? 특정신문에 나눠주는 이따오 지원사업이 어디 있습니까? 하지 말아야지. 정부적 차원에서 자꾸 이 색깔 입히게 하면 안 됩니다. 예? 이사장님이 저를 보실 때 좌파로 보이십니까?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제가 좋아하는 팬의 하나입니다. 팬이세요? 네.